창도 유리로 다시 만들어 붙여야 될 것 같고 또 문은 나무로 다시 만들어서 붙이. 그렇구나. 짜자잔 반짝반짝 반짝반짝 우헤헤헤 생각만 해도 신난다. 빨리 할아버지께 알려야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칭칭이는 잠이 든 할아버지의 머리맡에 돈을 놓아둔 후 아늑한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할아버지의 기쁜 얼굴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하는 거미 칭칭이 완성! 우리가 만든 이야기, 우리가 만든 그림체 버스 안에 가득 차요. 거미야, 거미야. 나도 작은 사람들만 사는 소인국에 가서 장난감 사다 줘. 응? 장난감. 아이고, 엘리자베스. 그게 말이 돼? 그건 동화 속 이야기잖아. 아니야. 혹시 또 알아? 거미가 내 말 알아듣고 장난감 사올지. 안 그래? 거미야, 장난감 사다 줘. 장난감. 어머머머, 이거 봐봐. 거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진짜 장난감 사러 가나 봐. 거미야, 이왕이면 인형으로 사다 줘. 아이고, 역시 엘리자베스는 엉뚱해요. 그래도 귀엽잖아. 거미가 장난감 사올 동안 우리는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까? 좋아요. 그래, 그럼 들어보자. 일하는 거미 칭칭이. 할아버지의 낡은 집 천장에는 칭칭이라는 거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칭칭이의 사이는 무척 좋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칭칭이는 돈을 벌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칭칭이는 할아버지의 낡은 집을 고쳐주고 싶었거든요. 칭칭이는 일할 곳을 소개시켜준다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저 일자리를 얻으려고 왔는데요. 너는 너무 작아서 소개시켜줄 일이 없구나. 작은 사람들만 사는 소인국으로 가보아라. 소인국에 도착한 칭칭이는 우선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칭칭이는 8개의 다리로 음식을 아주 빨리 날랐고요. 접시와 바닥을 닦을 때도 정말 빨랐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아이스크림을 팔고 서커스장의 도우미로도 일했습니다. 물론 일요일에는 유리창 닦기를 했고요. 거미줄과 8개의 다리를 가진 칭칭이는 모든 일을 척척 잘 해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모은 칭칭이는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리공 아줌마는 소인국의 작은 돈을 보자 쓸 수 없는 돈이라며 내쫓았어요. 하지만 칭칭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소인국 나라로 돌아가서 옷과 신발, 가구를 잔뜩 산 후 원래 살던 마을에 있는 장난감 가게로 갔습니다. 우와, 정말 잘 만들어졌구나. 돈을 많이 줄 테니 모두에게 팔아라. 결국 칭칭이는 집을 수리할 돈을 마련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할아버지의 기쁜 얼굴을 볼 수 있겠죠?